네, 득점이 필요합니다. 소우도 실바. 중앙 백어택. 한대의 좋은 수비. 너무 앞인데. 실바도 네. 백어택. 다시 만들어갑니다. 한국 도로 공수 타나차 네. 반대각. 자, 타나차 선수가 처음에 개막 이후에는 계속 한 자릿수 득점에 머물다가 맞아요. 최근에 세 경기 동안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고 있거든요. 예. 자, 그러면서 도로공사가 이제는 정말 좀 도로공사다운 그런 배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경기 초반 한국도로공사는 공격의 분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1년이요? 그렇죠. 네. 1년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오른쪽 대각선 띄우고 때립니다. 아, 수비 좋았어요. 바로 넘어갔어요. 다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왼쪽을 선택. 아, 처리를 잘해줬습니다. 타나차 선수도 이제는 V리그에 완벽하게 좀 적응을 한 모습이고요. 네. 사실 뭐 우리나라 아시아 쿼터를 도입을 하면서 태국 선수들이 3명이나 들어왔기 때문에 플러터로 전환한 선수들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그렇죠. 그래야 이제 범실을 좀 더 줄일 수 있고 특히나 이제 미카사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네. 좀 변칙적인 그런 변화구가 심한 서브를 구사할수록 서브 성공률이 좋습니다. 지금도 변화가 심했고요. 물러나면 스토스 다시 넘깁니다. 공격 출발 한국도로공사 오른쪽 후위로 수비 좋아요. 완벽한 디그 타나차 의도적으로 네. 쳐냅니다. 포효합니다. 자, 이 도로공사가 문정원 선수가 이제 직전 경기부터 투입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리시브나 수비에 대해서 좀 안정감을 가져가고 있고요. 예. 원래 이제 도로공사가 보여주던 그런 공격 리시브 이제 분업 배구라고 해야 될까요? 누구는 리시브 전담하고 누구는 공격 전담을 하는데 예. 그럼 분업 유세현 던져 올렸습니다. 하이볼 연타. 영리하죠. 속임 동작으로 득점 성공. 그러니까 무리하게 강하게 때리기보다는 이럴 때는 좀 안전하게 넘겨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네. 가급적이면 또 가운데를 공략하는 게 좋겠죠. 그렇습니다. 몸으로 흡수했죠. 뽑아줍니다. 섞어. 준비됐네요. 타나차. 비껴맞았어요. 오늘 타나차 선수 좋습니다. 네. 자, 벽을 활용하면서 때리는 스파이크가 인상적입니다. 서브는 짧게. 가까운 쪽 왼쪽으로 건넸습니다. 주서연. 타나차 공중에서 속임 동작. 이번에도 가운데인데 공략이 좋았어요. 공의 회전을 상당히 좀 많이 줬잖아요. 네. 롤샷을 보여줬는데 그렇죠. 회전이 많을수록 공은 더 빠르게 짧게 떨어집니다. 네. 힘은 약했지만 탑스핀을 걸면서 그렇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다섯 점 차. 실바. 타나차 벽을 넘어서 득점에 성공합니다. 오늘 타나차 선수가 이제 7득점인데 성공률 자체는 상당히 높아요. 50%가 넘어가는 기록을 보여주고 있고요. 가장 다양한 방법으로 오늘 점수를 뽑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한 54% 정도 되는 성공률인데 예. 이 강약 조절도 잘해주고 있습니다.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물러나면서 인명을 리시브했습니다. 중앙 백업해이 각도를 만듭니다. 타나차. 자, 원래 도로공사가 후위 공격을 잘 안 쓰기로 유명한 팀이었는데 이번 시즌은 확실히 좀 달라진 모습이에요. 네. 리치 선수도 그렇고 예? 타나차 선수도 그렇고 후위 공격에서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나차 하이볼 잡을 수 있어요. 강소희 블로킹 수비 바운드. 따라가죠. 공이 조금 좋지 않았는데 왼쪽 코너로 네. 잡을 수 없습니다. 참 어려운 자세에서도 점수를 뽑습니다. 일단은 뭐 연결 자체가 조금 부정확했기 때문에 타나차 선수가 성공을 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자, 여기서 득점을 연결을 시켜줬고 문지현 선수가 이런 볼 컨트롤을 조금 더 정확도를 높여줘야 합니다. 중앙에서 쿠키리치 몸 날리는 수비! 3단 넘겼습니다. 타나차 터치! 오늘 잘해주고 있어요. 벌써 10득점이고요. 네. 그러니까 오프닝 때도 이제 부키리치 선수 다음으로
누군가 득점을 조금 더 내줘야 된다. 여기서 이제 타나차 선수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자, 오늘 그래도 타나차 선수 뭐 10득점에 아주 좋은 성공 흘리고 있습니다. 강소희. 왼쪽 시간차. 격차를 벌릴 수 있는 기회. 중앙 백업템. 강소희 하이볼. 자, 수비 좋아요. 앞쪽에 떨어집니다. 다시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중앙 후익. 한국도로공사의 반격. 몸 날리는 수비가 양 팀에서 자주 나옵니다. 맞습니다. 다나차 선수도 이제 깊은 대각을 좀 때려내려다가 손바닥에 정확하게 맞진 않았지만 또 공에 회전을 많이 줬고요. 네. 너무 비틀다 보면 이런 맞아요. 현상이 네. 왕왕 생깁니다. 아마 당구나 포켓볼 하시는 분들은 알 것 같아요. 네. 빗겹치기처럼 상당히 강한 선수인데요. 강한 서브. 다시 코트 안으로 안전하게 넘겼습니다. 띄우고 왼쪽 때립니다. 블록아웃 득점 타나차. 도로공사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찬스볼이나 2단 연결, 뭐 나쁜 볼 처리 이런 거를 해주는 선수가 지금 현재 임명옥 선수나 또 문정원 선수가 이런 부분을 잘 도와 지금 후위 공격 집중합니다. 다 노블록이에요. 네. 몸으로 막습니다. 타나차. 자, 어려운 재밌네요. 공격 득점. 잘 때렸어요. 김종민 감독도 박수를 보냅니다. 4세트 들어와서는 또 타나차 선수가 후이든 전이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네, 맞자마자 이거다 싶은 표정을 김종민 감독이 지었습니다. 5대4입니다. 타나차 어택 커버. 또 왼쪽으로. 두 팀 모두 수비가 견고해졌습니다. 하이버 수비 되죠. 또 잡고 갑니다. 세 번째 공격 뚫어냅니다. 자, 결국에는 또 타나차 선수가 득점을 냈고요. 네. 얼마나 기분이 좋으면 득점 이후에 부키리치가 타나차의 유니폼을 잡아뜯었습니다. 네. 이 좋은 감정을 단순히 소리 지르는 걸로는 모자라는 거예요. 네. 공격 성공 40%. 앞에 문정원 선수가 좀 가린 것 같아요. 방해가 됐고요. 어택 커버. 블록긴 좋네요. 또 왼쪽. 세 번째. 강소희 앵글샷. 타나차 다운 더 라인. 자, 강소희 선수의 이 공격 코스를 블로커들이 굉장히 잘 막아줬어요. 아, 이걸 꺾네요. 다 직선을 때렸는데 너무나도 정확하게 때려냈습니다. 예. 공 두 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네. 공간이었습니다. 그 공간을 잘 봐야 돼요.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고요. 잘 때렸죠.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점수를 뽑습니다. 오늘 경기 타나차는 개인 18득점. 네, 개인 최다 기록이고요. 네. 이전에 현대건설과의 경기에서는 16득점을 올려줬는데 오늘 벌써 18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도로공사는 뭐 부키리치 선수나 타나차 선수 시간을 충분히 활용합니다. 김세민 서브. 합쳐서 지나갑니다. 왼쪽에 타나차 탑스페이. 오늘 초반에 많이 받던 득점입니다. 네. 자, 때리는 폼에서 지금 가운데 공략이 좋았습니다. 네. 자, 이제 타나차 선수도 도로공사에서